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나라의 일상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해발 1087m의 깊은 산 낙엽송 정글에 있는 은밀한 원시 계곡을 구독자님들께 소개드리려 하는데요. 태초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낙엽송 정글의 풍광과 함께 천혜의 힐링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행복한 모습을 담은 영상과 계곡 주변의 주차장, 화장실, 모종 쉼터,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아우, 상쾌해! 한여름 더위를 떨치려고 깊은 계곡 상류로 올라갑니다. 방금 지나온 계곡 입구는 음식점, 캠핑장, 펜션이 성업 중인데 상류 쪽으로는 숲 사이로 드문드문 캠핑장만 보이고 계곡을 오르는 도견에 쉼터 테이블과 친환경 화장실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아마도 계곡으로 내려가는 입구라는 뜻이겠지요. 이 계곡은 훌륭한 누군가의 열정이 담겼거나 아니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카르텔이 작동하는 계곡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리를 건너면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입구에서 약 5km 올라와 해발 1087m 백운산에 있는 덕동 생태숲 주차장, 충북 제천시 백운면 덕동로 435. 와우, 공기부터 달라요. 상큼합니다. 주차장을 둘러보는데, 어라? 오늘 주말인데도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기 계단으로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는 생태관으로 올라가면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관람도 하고 일거양득 아닌가요? 그런데 생태관 관람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이고 월요일은 휴무여서 관람 시간이 끝나면 여기 수세식 화장실은 이용이 불가하고 바로 아래 계곡에 있는 친환경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답니다. 계곡으로 가는 길, 도로 옆 낙엽송이 빽빽한 숲이 정말 이국적입니다. 헉, 이건 뭐야? 초입부터 압권인데요? 덩굴을 온몸에 감고 하늘을 찌르는 낙엽송을 영상에 담다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대박! 여기 덕동 생태숲을 실물로 보니 완전 정글입니다. 저는 얼른 야자매 특기를 따라서 시원한 물소리가 올라오는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우와, 시원합니다. 보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힘차게 내려오던 계곡물이 여기 보에서 잠시 쉬어가는데요. 계곡 초입부터 완벽한 물놀이 명당입니다. 아유, 귀여워라. 물장난은 계곡이 제일 재미나지요. 보에서 떨어지는 수량이 많다 보니 웅장한 폭포 소리가 납니다. 이끼 낀 바위랑 참 멋스러운 계곡입니다. 오호, 저분들은 그늘막에 소풍을 오셨는지 진짜 산림욕을 하고 계시네요. 숲길을 따라서 계곡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친환경 화장실을 지나서 계곡을 건너는 출렁다리가 나오는데 헐, 여기는 영화 정글북이 떠오르는 밀림의 원시 계곡입니다. 저기 계곡 아래 나무꾼들이 신나게 놀면서 선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출렁다리를 건너 생태숲 탐방로에 들어섰는데 깊은 원시림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와, 정말 신비로워요.
깊은 생태숲 곳곳에 쉼터가 있어요. 상큼한 숲내음에 끌려 저도 모르게 자꾸 더 깊은 숲으로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 대박! 계곡 바로 옆에 휴게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주말인데도 아무도 없는 텅 빈 휴게시설이라니 아직 소문이 안 난 거지요. 여기가 무료라니 정말 굿입니다. 저는 물소리에 끌려 다시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오 마이 갓! 이런 은밀한 계곡은 처음 와봐요. 태초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 나만을 위한 정글 계곡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덕동 계곡은 백운산과 십자봉에서 발원하여 원덕동까지 흐르는 약 5km의 계곡인데요. 주변의 용화 구곡이나 송계 계곡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고 깨끗한 물이 그 어느 계곡에 뒤지지 않아 이곳 현지분들이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면서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 무료 개방을 해주는 피서지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요?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 아쉬움에 조금 더 계곡을 둘러보는데 입구에 취사 야영 금지 안내가 게시되고 있어요. 에이 설마 여기 신성한 원시 계곡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야영과 취사를 하시겠어요? 덕동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방법은 딱 세 가지 스타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계곡을 올라오는 길에 있는 캠핑장, 펜션, 식당을 이용하기. 굿. 2. 계곡 간이 화장실이 있는 노견에 주차하고 계곡 들어가기. 굿. 3. 조금 더 올라와서 덕동 생태숲 주차장에 주차하고 계곡 물놀이와 산림욕을 동시에 즐기기. 굿. 저는 아쉬움에 다시 한번 다리 위에서 신비로운 덕동 계곡을 눈에 담아둡니다. 가을에 꼭 다시 찾아와서 여기 탐방길을 전부 걸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덕동 계곡 생태숲 탐방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집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